믿음의 빛난 자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산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동산, 부동산은 틀림없는 자산입니다. 교육이나 기술도 빼어낼 수 없는 자산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튼튼한 몸도 그리고 좋은 성품도 삶을 부유하게 하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좋은 친구 등 그 종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빛나고 위대한 자산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얻은 복은 금세와 내세 영세토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모든 자산은 삶이 끝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은 영세토록 계속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담대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에 주어진다는 보증서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준다는 보증서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보이도록 성취된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래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크게 기뻐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와 연결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빛난 자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 두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꽃처럼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 불꽃처럼 살아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또 성경 공부하고 혹은 금요일날 철야 때도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성경 다섯 장 이상씩 읽고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불붙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움직이면 인간이 천년만년 노력해서 일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믿음의 기도로 단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